네, 안녕하세요. 대용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수학 전문화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한번 쓱 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킬러 문제는 조금 평이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준킬러 수준의 문제가 많이 빡빡해가지고 풀어보면서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문화 차근차근 해설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없었는지 한번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사칭 연산이죠. 동료한끼리 뺄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x제곱과 x제곱 빼주게 되면은 2x제곱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2xy와 xy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xy, 그리고 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빼주게 되면은 2y제곱. 그래서 이거 해당하는 건 정답 3번에 있네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x에 대한 조건의 부정을 구하라고 해요. x가 1보다 크다의 반대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걸 기호로 써주게 되면은 부등호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5 컨비네이션 3과 3팩의 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OC3은 우리가 5부터 3개를 1부터 3개 나눠준 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이거는 10 나올 것 같고요. 3팩은 3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6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의 곱이니까 60.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g.f에 2라는 거는 g에다가 f2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f2는 왼쪽 대응에 의해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자리에 3을 넣어주게 되면 우린 g3만 구하면 됩니다. g3은 오른쪽 대응에 의해서 5에 짝지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2,3을 지나고 저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해요. 평행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x와 y의 그 계수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평행한 직선은 분명히 3x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꼴로 표현이 가능한데 2,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6 더하기 6 더하기 k는 0으로부터 우리 k값은 마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이 3x 더하기 2y 마 12는 0 되는 거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죠. 따라서 2y 마 12는 0으로부터 이 y절편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와 있는데 이게 나눗셈 되어 있으니까 우린 반드시 분모에 실수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i 일단 써보죠. 2 마 i분의 a 더하기 3i. 요 녀석은 실수한다라는 건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켤레 복소수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마 i 그리고 2 플 i. 이것분의 분자에는 a 플 3i에 2 플 i 해서주면 될 것 같아요. 분모는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5로 바로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실수 부분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2a2 그리고 여기서 마3이 나오죠. 그래서 2a2 마3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허수부 나올 수 있는 거 빨강색 써주게 되면 6i 그리고 ai가 돼요. 그래서 6 더하기 a의 i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지금 2a 마3 그리고 6 더하기 a 나누기 5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합한 값이 3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 생각은 이 둘이 요 녀석과 얘 더한 게 15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2a 마 3과 6 더하기 a 요 값이 15다. 이런 방정식 세워주게 되면은 3a 더하기 3이 15, 즉 3a 값은 12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 카드가 있다라고 해요. 일렬로 나열하는데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짝수끼리 이웃한 걸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가 5개에 대한 순서 배열은 5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짝수끼리 묶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 봤을 때 1, 3, 5랑 이 묶음은 총 4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4팩 해주시면 되는데 이 덩어리 안에서 2와 4끼리 순서 바뀌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전체 경우에서 2와 4가 이웃한 경우가 4팩, 2팩이 되는 거니까 이걸 뺄셈 해가지고 5팩은 팩 20이죠. 4팩 곱하기 2팩은 4팩 24 곱하기 2에서 48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은 7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어떤 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x좌표가 0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의 x좌표는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2, 6 더하기 a가 될 텐데요. 이 값이 0이어야 된다. 따라서 a는 마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길이죠. 그럼 마 6, 0이랑 2, 마 4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사이의 거리가 8이니까 8의 제곱 64 더하기 그리고 y좌표 사이의 거리가 4인 거니까 4의 제곱 16 해서 이렇게 루트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답은 4 루트 5가 되겠네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랑 xy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해요. 이거 통분만 해주시면은 xy분의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모는 구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분자에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죠.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3xy에 x 더하기 y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루트 2였던 거니까 루트 2의 세제곱 해주게 되면은 2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3xy 그리고 x 더하기 y 계산해주게 되면은 x 더하기 y가 마 2였고 x 더하기 y가 루트 2인 거니까 이게 마 6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2에서 마 6 루트 2를 빼주게 되면은 8 루트 2가 나와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모는 마이너스이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8 루트 2가 되므로 마이너스 약분하게 되면은 마 4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마 1, 0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이 일단 직선 바로 구하게 되면은 l, y는 기울기 m이고 마 1, 0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전개해주게 되면 이거는 mx 더하기 m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이 지금 이차함수에 접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같다라고 놓은 그 방정식이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mx 더하기 m이라는 걸 세워서 정리 먼저 해주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1마 mx 더하기 4마 m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판별식 갑시다. d는 1마 m의 제곱 바로 전개까지 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에서 4 곱하기 2차항 상수하면은 마이너스 바로 전개할게요. 16 더하기 4m 이렇게 해서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m제곱 더하기 2m 마 15가 0인데 이건 인수분해 바로 가능하죠. m 더하기 5와 m 마 3으로 0이랍니다. 양수 m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m은 3,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저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a, 마이너스 1 지난다. 어떤 그래프가 점 지난다는 말 나와 있으면 대입하면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a 더하기 a 플러스 2. 어차피 0인 거니까 쓰지 말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정리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는데 이 그래프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1입니다. 한번 그래프 계속 그려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찍고 x 앞에 개수가 여기 플러스인 걸 보아하니 1이죠. 얘는 오른쪽 이동하고요.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보아하니 얘는 아래로 이동한다. 즉 오른쪽 아래 우하향하는 모양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디테일 잡아주게 되면 0, 0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지나도록 하니 이렇게 무리함수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함수값들은 1부터 해서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부터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이하인 집합.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B 더하기 I라고 합니다. 이게 2차 방정식 켤레근이라는 챕터인데요. A와 B가 실수라는 말 있죠. 근데 한 근이 복소수 근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 복소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이 2분의 B 더하기 I와 2분의 B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통해서 합을 써주죠. 합은 얘네 둘이 더하면 그냥 B가 나옵니다. 근데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곱을 해주면 어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즉 4분의 b제곱, 허수부 제곱, 1의 제곱인 거니까 1 나오죠.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건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4 곱한 다음 2항까지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b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a와 b는 부호 반대였던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둘이 곱한 녀석은 마 4.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A와 B가 부분 집합이고요. A는 6의 배수, B는 4의 배수입니다. 일단 A 합집합 X가 A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는 A에 쏙 포함된다는 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얘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B와는 공통인 게 없다.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A는 6 써보죠. A 들어갈 수 있는 게 6, 12, 18, 24, 30, 36, 42, 48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X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B랑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4의 배수가 포함되면 안 된다. 즉 절대로 4의 배수인 12, 24, 36, 48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과 18과 30과 42 이렇게 4개로만 구성될 거니까 각각 원소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즉 2에 4제곱해서 정답 16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우리 요 말은 1대1 대응을 줍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X가 1, 2, 3, 4, 5니까 써보죠.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집합 모양을 도식으로 그려보죠. 마찬가지로 공역이자 치역 1, 2, 3, 4, 5. 이렇게 대응을 우리 F라고 하고 이렇게 대응을 우리 F 인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먼저 F1과 EF3의 합이 12다 라는 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통해서 F1과 F3은 일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절대로 F1과 F3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둘이 더해서 1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F3이 만약에 1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F1이 10 나와야 돼.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F3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때 F1은 또 8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볼까? F3이 4야. 그럼 F1은 4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만 남냐면 F3이 5일 수밖에 없고 얘가 5일 수밖에 없고 이때 F1은 2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도식을 한번 대응을 쫙 지어주게 되면은 F3은 5다 그리고 F1은 2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버스 한번 봐보죠. F 인버스 1과 F 인버스 3은 차가 2라고 하는데 자 지금 F 인버스에서 남아있는 녀석이 뭐냐면 F 인버스의 값으로 가능한 값이 2, 4, 5 남아있어요. 그쵸? 이 둘의 차가 2가 될 수 있는 거는 4랑 2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F 인버스 1 값이 4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F 인버스 3 값이 무조건 2일 수밖에 없겠다. 즉 남아있는 녀석은 F5랑 4, 5랑 4랑 짝짜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F4와 F인버스 4가 되는 거니까 F4는 얼마입니까? 4가 짝지어지는 게 1이죠. 그리고 F인버스 4는 짝지어지는 게 5입니다. 그래서 1과 5를 더해주게 되면 정답 6,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죠.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7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1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x 마 k가 마 5랑 5 사이라는 거죠. 일단은 마 5랑 x 마 k랑 5. 자 그럼 k 더해주게 되면 이건 양변에 k 마이너스 5 x k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x 마 4와 x 풀 3으로 가능하죠. 이 말은 0대는 두 값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x가 마 3 미만이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 그려보게 되면 아래 녀석은 무조건 확실하게 표현된 거니까 마 3이랑 4를 찍어주고 바깥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위에 있는 녀석이 k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잖아요. 요 녀석이 그렇죠?
이 구간이. 얘와의 공통인 것 중에서 정수의 합이 7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은 어떤 게 되냐면 일단은 양수로만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컨대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정수, 양의 정수만 이렇게 해서 5, 6 이렇게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합이 7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음수만도 불가능하죠. 음수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합 7 절대 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얘는 섞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이 양수 쪽도 있고 음수 쪽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K를 몇 개만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K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양상을 보려고요. K1이라고 하면은 그 위의 녀석이 마, 4 이상 X, 6 이하가 되네. 여기가 지금 마, 4랑 6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수는 마, 4랑 그리고 5랑 6 딱 7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합이 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냥 하나 구하려다가 답이 나와버렸네요. K1 다음에 그 다음 2. 2는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0 이런 거 대입해서 찾아보는 게 일단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양상을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수가 몇 개씩 나오는지 왼쪽 몇 개 오른쪽 몇 개. 네. 네, 답이 나와버려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7 나오도록 하는 정수 K값은 1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3차방 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 중 실수 하나뿐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요. 3차방 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1 대입하면 0 되는 거 이용해서 x-1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k 여기까지 인수분해 그냥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럼 둘 중에 하나 허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실근이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x는 1 나와요.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거네. 허근이 두 개가 싹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허근 나오려면 k값이 음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생각은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 중 실수가 하나뿐인데 그 중 하나 1인 거잖아요. 첫 번째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저 관계식이 1은 마이너스 2베타를 줍니다. 그럼 베타 값도 마이너스 2분의 실수 나오네. 모순이라는 거죠. 두 번째 베타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거 허수 맞네 그러면. 아, 그러면 베타는 1일 수밖에 없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우리 이 근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허수는 허근은 출처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근이 나올 텐데 그럼 알파 대입한 것 즉 알파 제곱 마 k가 0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k값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x-1과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꼴로 정리되는 녀석이고 지금 근이 여기서 베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알파와 감마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베타가 베타 1이었던 거니까 베타 제곱의 값은 1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감마의 출처가 여기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감마 제곱 더하기 2 값이 0이라는 걸로부터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감마 제곱 값에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합하면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어서 가보죠.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와 Q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상 A, B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그러니까 요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얘기해 주는 거죠. 다시 해석해 주게 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함수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이거는 그러면 2차 함수는 X축과 위치관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만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거 두 중에서 만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0 이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가 됩니다. 얘는 아니죠. 이건 뭐가 보장해 주냐면 판별식이 보장해 줘요. X축과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첫 번째로 여기 있는 요 이차식의 판별식 4분의 1 써보죠. 요 녀석은 A제곱 마일 될 텐데 요 값이 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요거의 동치 명제는 뭐냐면 P이면 not Q이다라는 요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거든요. 또 요거는 진리집합사의 포함관계로 보게 되면은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large P가 낫 Q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에 쏙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라지 P가 U였거든요. 얘 전체집합이었어. 실수 전체였다고.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실수 전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요게 또 보장해 주는 거는 Q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이다라는 건 Q는 공집합이다라는 거랑 같은 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 부등식 만족하는 녀석이 근이 하나도 없어야 돼. 0 이하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에서 보면은 0 이하가 되는 게 아예 없다라는 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게 되면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걸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안 됩니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건 뭡니까? X축과 안 만나야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줘요. 두 번째 녀석의 판별식 가보자. 4분의 D가 B제곱 마구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은 1번은 A 값이 마일과 1 사이 바로 얘기할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2번은 B 값이 마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경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A와 B,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A는 가능한 게세 가지가 나오겠죠? 마일과 0과 1. 그래서 이거는 세 개. 그리고 B는 마이, 마일, 0, 1, 2, 다섯 개. 그래서 둘이 순서상 구하는 거니까 곱을 해서 총 15개다.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fx가 지금 유리함수 형태인데요. fx의 절대값 함수가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납득이 잘안 되니까 fx 유리함수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보고 절대값 취한 녀석이 어떻게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점근선이 이렇게 x는 0이랑 y는 b가 있다고 해보죠. y는 이게 절대값 함수를 그리려면은 그 x축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시 하나 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일단 a도 양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편적 그리는 이런 유리함수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x축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절대값 함수는 뭡니까? 얘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받아 올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이렇게 받아 올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랑 어떤 y는 2라는 상수 함수와 교점이 하나여야 된다. 자, y는 2는 분명히 얘보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교점이 하나일 수 있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 y는 2자리가 이렇게 점근선이랑 같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교점 여기 하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얘가 제가 지금 그림을 정답 알고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죠. 아까 제가 X축이 아래에 있었다고 했었는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가 양수인 케이스로 하고,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얘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 다 받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마찬가지로
둥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근데 결국에 이 모양을 조금 눈여겨 보시게 되면은 그 처음 그렸던 거랑 두 번째 그렸던 거랑 그래프 모양은 똑같다. 대칭만 된 것 뿐이죠. 어쨌거나 이것도 역시 교점이 하나가 되는 y는 이 값은 여기 이렇게 접는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요게 y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케이스에서는 지금 원래 여기가 y는 b였단 말이죠. 그럼 이 b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절대값 함수와 상수 함수가 교점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y쪽 접근선이랑 이랑 크기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정리하게 되면 절대값 b가 2다. 즉 y-b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얘기 해보죠. 아, 제가 이거를 먼저 생략을 했으니까 접근선이 x는 0이랑 y는 b죠. 그래서 y쪽 접근선 요 녀석이 지금 2랑 같거나 마이너스 2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자, f 인버스 2가 f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만약에 b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우리 fx는 식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x분의 a 더하기 2. 자,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f 인버스 2라는 게 정의가 안 돼요. 네,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자, 근거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b가 2일 때 요 녀석은 정의역이 x는 0이 아니고 치역은 2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인버스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 정의되려면 치역에 2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이게 아니면 좀 쉽게 설명하면은 얘를 만약에 k라고 해봐. 이 말은 fk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요 함수에 어떤 k를 대입해도 k분의 a 더하기 2라는 녀석이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발견된 겁니다. 따라서 b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fx 요 식 자체가 x분의 a 빼기 2가 돼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f 인버스 2는 f 인버스 2를 만약에 k라고 한다면 이때 fk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k분의 a 마이너스 2가 2라는 걸로부터 k값이 4분의 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좀 공간 모자라서 제가 이거를 써보죠. 그냥 여기다가 f 인버스 2, 즉 k가 4분의 a가 나왔어요. f2는 2 대입하게 되면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2분의 a 빼기 2가 되는데 또 추가 1 빼서 이 녀석이 2분의 a 바 3 된다. 즉 양변에 4 곱한 다음에 정리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2a 값이 12, a는 아니죠. A값이 10이죠. 네, A가 12라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양변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4 곱한 다음에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따라서 x분의 12 더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로 쓰여진 거고 f8의 값을 구하면 이 녀석은 8분의 12, 즉 2분의 3 마이너스 2 해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 k와 m에 대해서 전체 집합 u가 k 이하의 자연수 a는 m의 약수, b는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b와 a 차집합이 4와 7, 넘버 오브 a와 b 여집합이 7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무조건 그리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얘의 전체 집합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b와 a의 차집합 영역에 4랑 7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a 합 b의 여집합, a 합 b 여집합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거 b와 a 차집합 제외한 나머지죠. 그렇죠?
색칠은 제가 하면은 지저분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소가 총 7개다. 전체 원소는 9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가를 통해서 우리 number of u 요 값이 9라는 거 알려준 거고, 그러면 전체 집합이 k 이하 자연수였던 거니까 아, 9 이하의 자연수여야 원소의 개수가 9개 나오겠다. k 값이 9 and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 자연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랑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어차피 교집합은 공통 들어가요. 그러면 B와 A 차집합 쪽에 있는 요 합이 11이잖아요. 합이. 그러면 A와 B의 차집합 쪽에 여기에 있는 합도 11이면 될 것 같아.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A 집합을 우리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합이 11이다. 자, 일단 A는 어떤 M이라는 자연수의 약수라고 했는데, M은 K 이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9 이하가 될 거거든요.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가보죠. 첫 번째, 만약에 M이 9라고 해봐. 그러면 이때 집합 A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소가 1, 3, 9가 돼요. 그러면 우리 A 쪽, A와 B의 차집합 쪽에 들어가는 합이 11 나와야 되는데, 여기 중에 적당히 몇 개를 넣어서 10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M이 8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집합 A는 1, 2, 4, 8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4라는 원소가, 그렇죠? B쪽에 포함되네? 아니 이거 B와 A 차집합, 이거 무슨 생기는 거죠? 얘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M이 7이라고 해보죠. M이 7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A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 7 되는데 여기 7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불가능합니다. 4번 M이 6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A는 1, 2, 3, 6 되겠죠? 1, 2, 3, 6 해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2랑 3이랑 6 더하면 딱 11이 완성이 돼요. 어? 그럼 1은? 1은 교집합에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원소 추가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추가시킬 거야? 여기에 1을 넣어주시고요. 그 나머지 2랑 3이랑 6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였던 거기 때문에 합집합 바깥 부분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영역에 보시면 우리는 5랑 8이랑 9를 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 바깥 부분인데 그 다 더한 거 5랑 8이랑 9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 요 녀석은 22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0번, 두 직선 L1, L2의 교점을 A와 A라고 하자. 그리고 각각 X절편을 B랑 C라 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좌표 평면을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일단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L1의 기울기가 이거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L1과 L2는 수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직각 삼각형 모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원을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을 그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X절편 L1의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L2의 X절편이 4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이 마 1, 요 점이 4인 상황. 그리고 교점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립해주시면 0,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까지만 생략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지금 A가 되는 상황이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B였고 여기가 C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A, B, C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예쁘게 그릴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직각인 상황.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봅시다. 점 Q는 삼각형 PBC. 자, 일단 P라는 거는 일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어떤 점이라고 해요. 그렇죠? 점 Q가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점 Q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원 위에 어떤 점 Q가 있나 봐요. 일단은 점 Q가 삼각형 PBC의 무게의 중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삼각형 PBC의 넓이는 ABC 넓이의 3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나 조건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PBC와 ABC 모두 공통이 BC가 공통입니다. 그쵸? 근데 어차피 넓이 B는 그럼 밑변이 똑같은 상황에서 높이 B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높이 이 길이를 보게 되면은 이 길이 이 짜리예요. 야, 그러면 점 P는 무조건 BC까지 거리가 6 돼야 되는 거니까 Y좌표가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얘 이 자리의 3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사면 쪽에는 Y좌표 양수인 거고 그래서 점 P의 Y좌표는 6이다. 즉 P는 어떤 T,6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점 Q가 이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라며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B가 지금 써보면 마일, 0이에요. C가 4,0입니다. 그러면 각각 좌표 더한 거 나누기 3 해주시게 되면 얘는 3분의 3 더하기 T인가요? 그리고 3분의 6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1 더하기 3분의 T,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니은에서 점 Q의 Y좌표가 2라고 진술하는 건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디귿, 점 P의 X좌표와 Y좌표 합은 10이다. 자, 일단 점 Q의 Y좌표가 2가 된다고 하는데요. 요 도형을 보면은 얘 선대칭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얘가 지름이잖아. 요게 이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가 2짜리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길이가 2짜리인 거야. 점 Q는 Y좌표가 2짜리라며 그럼 Q로 가능한 게 일단 첫 번째 얘가 있고 그리고 그어서 두 개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Q1이라고 한번 해볼까? 만약에 케이스가 첫 번째 Q1이라고 해보자. Q1의 좌표는 몇 컴마 몇입니까? 0,2예요. 오, 그러면 이거는 1 더하기 3분의 t,2가 0,2가 나오려면 t값이 마삼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 좌표가 이건 모순인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점 p는 자, 이때 p가 마삼,6 나오는데 모순된다는 거야. 왜? p는 일사분면 위에 점이었던 거죠. x좌표가 양수여야 된다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q가 q2일 때 즉 요 좌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대칭성을 좀 이용해보죠. 요게 지금 B가 마일, 0, C가 4,0 이게 지름 양끝점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어디 있냐면 둘의 가운데 있겠죠. 중점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 2분의 3,0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뭐 닮은 B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요렇게 요 삼각형과 그리고 좀 안 예쁘지만 네, 요 삼각형이 합동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길이가 똑같다고 여기가 Q2의 좌표가 3,2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분의 3에 2배 해가지고 그쵸? Q2가 만약에 3,2라고 해보자. 요 말은 뭐냐면 Q가 지금 1 더하기 3분의 t,2였는데 1 더하기 3분의 t가 3 된다는 거니까 t가 6이라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P는 6,6 되는 거네. 그쵸? 이건 1사면 위에 있다. 근데 X좌표와 Y좌표 합 자체가 10은 아니고 12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20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가 있대요. 전 P가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연해가지고 한번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총 5까지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 변다 더한 게 5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X만큼 움직였을 때 얼만큼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이 삼각형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 넓이를 SX라고 한대요. 그렇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때 F.FA가 32분의 9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일단은 요식 잠깐 정리하게 되면은 F.FA는 F에다가 FA 집어넣었을 때 32분의 9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일단 뭐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F에다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32분의 9가 나오겠느냐? 이거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모를 통해서 FA가 네모랑 같아야 돼 라는 식으로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보게 되면은 그 아래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줄 똑같이 했죠. FA 제가 네모라고 해놓은 요 녀석을 그냥 B라고 치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한 겁니다. FB가 32분의 9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제가 지저분할 것을 좀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죠. FB가 32분의 9다. 이런 b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봅시다. fx의 최대값.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잖아. fx는 결국에 삼각형이라고. 이 넓이 가장 커지려면은 밑변이 고정된 상태에서 높이 가장 커야 돼요. 높이 가장 클수 있는 게 p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 가장 큰 거잖아. 제일 멀잖아요. 그냥 이거 잡아서 이 넓이가 전체 fx 그 값의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이거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정육각형인 거니까 루트 3 나와요. 그래서 요 넓이가 최대값이자 값이 1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인 거니까 2분의 루트 3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B로 가능한 녀석 자체가 왜 B가 함수 값이었잖아요. 그렇죠? FA, A의 함수 값을 지금 B라고 한 거니까 함수 값은 최대 2분의 루트 3까지 가능하다라는 범위 먼저 설정해 준 거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점 P가 A서부터 움직인 거리가 B가 되도록 하는 점이 Q라고 하면 이 QFA의 넓이가 32분의 9다.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 이거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맞잖아. 그쵸? X 그 뭐야 B만큼 움직였을 때 나오는 값이 32분의 9여야 한다는 거죠. 넓이가. 그쵸? 자, 우리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의 밑변은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1로. 얘가 32분의 9가 나와야 된다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높이가 16분의 9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QH가 16분의 9라는 게 얘가 B만큼 움직여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어. 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나 된다는 거야? 16분의 9가 나와야 된다. 이말 해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쵸?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금만 디테일 잡게 되면은 이런 걸 먼저 짚고 갈게요. 우리 점 B. 요 녀석이 이 높이가 얼마인지 먼저 구해 볼 건데. 얘가 지금 한 변이 일자리인 거니까 비율 관계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이건 2분의 루트 3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B만큼 움직인 게 B가 이게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에 존재할까? 아니면 여기에 존재할까? 라는 거죠. 근데 높이가 16분의 9라고 하거든요, 지금. 16분의 9랑 2분의 루트 3을 좀 비교해 주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은 16분의
8,1로조 3이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16분의 9가 훨씬 더 작다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높이가 16분의 9가 되는 지점은 지금 색 두가 칠했는데 반드시 어디 있다라는 거야? 반드시 여기 어디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16분의 9짜리는 게 있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비리, 길이 B는 B가 여기 있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율관계에 의해서 2대 1대 루트 3이잖아. 맞죠? 그럼 B는 그냥 이렇게 쓸까요? B 대 16, 제가 얇은 글씨를 쓰겠습니다. B 대 16분의 9, 이 녀석이 2대 루트 3이라는 걸로부터 이 B값은 8 루트 3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조건에 들어가는 게, 나에 들어가는 게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한 게 뭐야, 결국에? FA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F, 이걸 구하면 된다는 거죠? F, FA가 지금 이거 풀어서, 이거 풀으면 되는 거였는데 32분의 9 FB, 그러니까 그러니까 FA를 B라고 했을 때 FA를 B라고 했을 때 이거 만족하는 B값이 뭐 나왔다는 거야? 8 루트 3분의 9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F의 이 값이 8 루트 3분의 9 나오도록 하는 이제 A 구해주면 끝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또 가보죠. 그러면 F라는 거는 뭐였다고? 삼각형 넓이였다고. 2분의 1 곱하기 6변 곱하기 높이에서 8 루트 3분의 9가 나오도록 하는 그 A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 곱하기 높, 요게 8 루트 3분의 9예요. 밑변은 어차피 1로 고정되어 있어요. 쓰나 마나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A만큼 이동했을 때 그 점의 높이, 밑변까지 높이가 4 루트 3분의 9가 나와야 된다. 이 말 해주는 거죠. 이거는 루트 3 약분시켜주게 되면 4분의 3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여기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요 길이가 루트 3이라고. 그러면 4분의 3 루트 3은 딱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야? 여기서 높이가 여기 두 개 있을 텐데 요 높이가 지금 4분의 3 루트 3 나오도록 하는 그 A, A가 뭔데요? A가 요 길이죠? 다시 헷갈리니까 요거, 요거, 그쵸? 요거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좀 표현이 어려워졌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요게 좀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요 길이가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지금 4분의 루트 3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아까 비율관계에서 요 길이,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 곱하기 되면 2분의 1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A로 가능한 게 뭡니까? 여기서 A, B 선분 1 더하기 2분의 1 하는 거. 즉, 여기서 2분의 3이 하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칭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렇죠? 요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5에서 2분의 3 빼주게 되면 2분의 7, 그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값에 곱을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얼마입니까? 4분의 21 나와요. 그쵸? 어우, 좀 어렵다. 네,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가나다의 알맞은 수가 PQR인데 P가 지금 2분의 루트 3 그리고 Q가 8 루트 3분의 9 그리고 다가 4분의 21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3분의 7, 4, 28 해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가 6, 8, 10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둘 중 하나가 겹치고 하나 1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마 얘가 10이어야 되겠죠? A값은 8이라고 바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점 5,4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일단 5,4라는 점이 있었어. 대칭이동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바뀌어주게 되는 거니까 4,5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녀석을 y축방에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4,6. 그래서 a랑 b가 4랑 6, 즉 a 곱하기 b는 24라고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요 녀석이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일단 2를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x-2라는 게 다 공통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통 있으니까 x-2를 먼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그럼 좌변은 8, 은 우변은 2c. 그래서 c값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x에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좌변이 5 곱하기 마일 더하기 8이니까 3은 1 대입하면 은 우변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더하기 4죠. 즉 a 더하기 b는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보죠. 그럼 좌변은 마6 더하기 8이니까 2는 0 대입하면 날아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 2b만 남습니다.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1 나온다. 다시 대입하게 되면 a값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는 4네요. 다 더하게 되면 정답 5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면 이차함수 위에 있는데 거기서의 어떤 원이 x축과 y축과 동시 접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반지름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녀석이 지금 반지름으로 중심 표현하게 되면은 분명히 마 r, r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의 컴마 r을 지난다 라는 걸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은 r제곱 더하기 r-1, 즉 r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니까 r값은 양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중심이 마의 컴마 1이고 반지름 1자리 1 되는 거니까 바로 정리해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 2y 더하기 1은 0에서 a와 b와 c가 각각 2와 마이너스 2와 1 되는 거니까 다 더한 녀석은 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집합 x가 a 이상, 집합 y는 b 이상,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 자, 이거 그 작년에 아마 2학기 중간고사 함수 쪽까지 들어갔으니까 웬만하면은 킬링 파트 중에 하나였죠, 요게. 그래서 어떤 영역이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a 이상이고 b 이상인 거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지금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의역과 공역이 영역이야. 이러한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증가하는 모양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이 여기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 그렇죠? 증감 바뀌면 안 되는 이런 식의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축의 방정식 구하게 되면은 얘는 x는 2예요. 자, 그러면 저 격자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a, b라는 녀석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a, b가 일단은 저 2차 함수 위에 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 점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생깁니다. 왜? 이 부분에서 얘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값은 반드시 어디보다 커야 되냐면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영역이 지금 내가 2부터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처음은 단 A는 이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A-B는 이제 A에 대해 정리할 수가 있는데 A-A제곱 더하기 4A 마 3, 즉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마 3으로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요 녀석은 지금 어떻습니까? 2차 항해수가 음수인 거니까 이 값에 대한 양상은 분명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을 띨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A값이 얼마인 거? A값이 2분의 5인 거. 근데 우리 A는 분명히 얼마 이상이었냐면은 2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겠죠. 조금만 두껍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값의 최대를 구한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장 높이 솟아 있는 A가 2분의 5일 때 그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2분의 5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마 3 돼요. 이거는 4분의 25에서 4분의 12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3 나옵니다. 네. 따라서 분모와 분자 합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정답은 1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문제로 넘어가죠.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1. X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X축방향 A만큼 Y축방향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이라고 할 때 일단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C'은 원C의 중심을 지낸다. 그리고 저 직선은 두 원에 모두 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정도 조금만 더 잘 그려야 되겠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행이동 했는데 X축으로 A 양수만큼 Y축 B만큼이야. 양수 컴마 양수만큼이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얘가 C인 상황이고 얘가 C' 상황이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은 이 C의 중심 지난다. 여기 중심이라고 하면은 지난다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1,0인 상황이죠. 근데 요게 지나는 순간 당연히 C는 C'의 중심 지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녀석이 지금 1,0에서 X축 A만큼 Y축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A, B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요 녀석, 이 두 녀석이 4X마 3Y 더하기 21은 0과 모두 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이랑 모두 접한다. 즉 그 직선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 잡아보게 되면 일단 1,0은 y좌표가 0짜리잖아요.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4x마 3y 더하기 21은 0. 이거는 y절편 0,7짜리야. 그렇죠? 그럼 아마 그 아래에 있는 거라기보다 위에 있는 거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4x마 3y 더하기 21은 0이다. 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접선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중심이랑 접점이랑 이어서 수직 표시, 중심이랑 직선이 접점이랑 이어서 수직 표시 하게 되면은 요게 어떤 사각형 되냐면 직사각형이 나와요. 왜? 요게 반지름 똑같으니까.
그죠? 평행하잖아 이렇게. 얘도 평행하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얘가 A와 B 어떤 비율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거의 기울기가 지금 34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도 3분의 4가 나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써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C'은 C의 중심을 지난다. 뭐예요 이게? 그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A제곱 X좌표 사이의 거리가 A니까 A제곱 더하기 Y좌표 사이의 거리가 B인 거니까 B제곱 한 녀석이 반지름 제곱 같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요 녀석이 저 직선과 접한 다음에 그럼 거리 공식 D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16 더하기 9 분의 0, 1,0까지 거리 해주시게 되면 이게 25가 되거든요. 요 녀석이 뭐랑 같다? R이랑 같아야 된다. 즉 R값이 5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라는 걸 얻어냈고요. 아까 제가 그 기울기 3분의 4라는 게 여기 잡았던 여기 1,0이란 요 점과 1 플러스 a, b란 이거 기울기 구하게 되면 이거는 a분의 b가 되거든요. 요게 3분의 4라는 건 b는 곧 3분의 4 a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이 녀석은 a제곱 더하기 9분의 16 a제곱 이 녀석 25래. 자 그러면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9분의 25 a제곱이 25 나온 거니까 a제곱은 9 즉 A값 양수는 3 나옵니다. 이때 B는 4 나오죠. 대입해주면 B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은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2라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 이루어진 도형이 있대요. 1, 2, 3, 4, 5, 6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중복 허락한다는 거,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정삼각형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둘끼리 다르고 둘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문제를 보죠. 자 일단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게 정사각형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 정삼각형에 들어가는 게 3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정사각형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얘가 가능해요. 이렇게 1, 2, 2 또는 2, 1, 1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수가 두 개여도 양쪽에 하나를 똑같은 걸 배정하고 가운데를 다르게 배정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정삼각형 3일 때는 두 가지 나옵니다. 두 번째 정삼각형이 4가 들어갈 때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정사각형에 들어간 숫자가 1, 2, 3일 때 그러니까 숫자가 세 가지 그리고 숫자가 두 가지일 때 자 숫자 세 가지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1, 2, 3에 대해서 그러니까 4보다 작은 건 3, 1, 2, 3이잖아요. 1, 2, 3에 대해서 정사각형에 배정해주면 됩니다. 이거 배열하는 건 3팩이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 두 가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 2, 3 중에서 두 개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뽑았어. 만약에 아까랑 비슷하게 1과 2를 뽑았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1, 2를 배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그 2개를
양쪽에 양쪽에 똑같은 걸 쓰고, 그리고 가운데에 다른 거 쓰는 거. 그죠? 이거를 배정해 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 경우를 그래서 제가 세개 중에서 두개 뽑은 다음에 순서 배열이라고 해서 3P라고 해보죠. 이거는 그러면 6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케이스. 정삼각형이 4가 들어갈 때는 6 더하기 6해서 10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 5가 들어갈 때. 또 그러면 숫자를 3가지 써주게 되면은 1, 2, 3, 4 중에서 3개 뽑은 다음에 다시 1, 2, 3, 4중 3개 뽑은 다음에 순서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P3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24가 되겠죠. 그리고 숫자가 두 가지일 때는 아까처럼 4개 중에서 저 1, 2, 3, 4 중에서 2개 뽑은 다음에 그두 개를 가운데 넣고 양끝에 넣는 거에 대한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P2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건 12. 그래서 이 값은 3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삼각형 6 들어갈 때 이것도 그냥 바로 해보게 되면은 숫자 세 가지 써낼 수 있는 경우는 5P3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 두 가지 쓰는 건 5P2. 그렇죠? 이렇게 해서 5P3은 60, 5P는 5, 4, 20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값은 80 됩니다. 따라서 1, 2, 3, 4를 모두 더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14, 50, 130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에서 양수인도 다항식 fx와 g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눈 몫은 x 플러스이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거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2로 나눴잖아. 무조건 나머지 이 녀석은 차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gx가 일단은 시작해 보는 거야. 1차부터 gx 1차.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gx 그리고 나머지 있는 gx의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얘는 빼박 2차가 돼요. gx 1차라고 하면 2차.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차의 제곱이잖아, gx 제곱이. 그러면 2차 빼기 2차니까 얘는 2차 이하가 돼요. 2차일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2차항이 소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gx가 2차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녀석은 2차가 나와요, 똑같이. 2차 더하기 2차니까 2차 이하여야 되는 건, 정확하게는 2차 이하. 근데 여러분들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2차항 소거는 안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2차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오른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4차가 나와.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는 2차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발견하시면 될것 같아. 맞죠? 그래서 무조건 요거에 의해서 GX는 1차일 수밖에 없고, 얘가 성립하려면 뭐여야 돼요? 여기서 2차항이 소거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냥 GX는 반드시 1차항 개수가 1 또는 마을짜리여야 된다.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이 GX는 x 플러스 k 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확신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발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gx가 지금 x 더하기 k였는데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 x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gx의 제곱 마 x제곱 써보죠. 얘는 x 더하기 k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니까 2kx 더하기 k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자리에 들어가는 게 2k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fx가 문자 한 개로 표현된 거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인수정리에서 그러면 그 1차식 0 만드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얘 반드시 0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오호, 그러면 얘 뭐야? 마이너스 대입하자는 거죠. 아, 뭐야? 어디 갔어? GX가 X 플러스 K였다는 거니까
막 K 대입해야 되겠네. F 막 K는 대입하죠. K제곱 막 K 더하기 2 막 2K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막 K제곱 해서 요게 막 K세제곱 더하기 K제곱 나오는데 요 값이 0이다. 따라서 즉 마이너스 K제곱 묶게 되면은 K-1이 0인 거니까 K값은 0 또는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F의 0은 0이 아니라며 F0 구하게 되면은 얘가 2K 더하기 K제곱인가요? 요게 0이 아니라는 거는 K값은 0도 아니고 K값은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럼 K값의 후보가 0 또는 1이었는데 0이랑 마이가 아니라는 거니까 0 배제. 아 K값 1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fx는 이제 K값 1 넣어주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2에 더하기 2x 플러스 1 되는 거고 여기다 2만 대입하면은 f2는 그러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7 곱하기 4 그리고 더하기 5 해서 정답 33이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의 정답은 33입니다. 제가 한 번만 정답을 확인할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1차, 2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fx 빼기 1, gx 빼기 1의 곱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근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리고 fx는 gx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B라 하면 도시에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A, A는 알파 베타, 베타 아, B는 알파와 베타 플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집합 A와 B 일단은 B는 해석하기 쉽죠? B는 뭐냐면 이거 같다라고 놓은 거니까 같다라고 놓은 거는 교점의 x좌표 그쵸? 를 해로 갔습니다. 그게 알파와 베타 플 3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다시 둘이 만나는 두 점이 알파와 베타 플 3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림을 그냥 그리면 돼요. 2차 함수가 f는 2차 함수 2짜리 뾰족하게 g는 1짜리 좀 완만하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좀 뾰족하게 하나는 좀 완만하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플 3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납득 안 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fx 마 1 곱하기 gx 말. 여러분 이거 요 해석은 뭐냐면 이거는 fx는 1 또는 gx는 1이죠. 그렇죠? 그럼 fx가 1이 되거나 gx가 1이 되도록 하는 x값 fx는 1이라는 거는 뭡니까? 얘는 높이가 1 되도록 하는 x값이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거랑 gx가 높이 1 되도록 하는 x값에 합쳐놓은 게 지금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그럼 요 말은 뭐냐면 요 알파라는 거는 교점이기도 하면서 그쵸? 그리고 함수값을 1로 만드는 녀석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1짜리라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만약에 본다면 1 되도록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여기 두 개 더 있는데 그쵸?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뭔가 이거는 그래프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알파를 토대로 한번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완해 봅시다. y는 1짜리를 먼저 그어보죠. 이는 1 알파 그리고 베타
그리고 베타필 3. 이렇게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일단은 그 F와 G의 교점에 대해서는 교점은 반드시 요 알파 컴마 1 요 점이 있어야 되고 베타필 3일 때의 어떠한 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여기일지 아니면 위에 있을지 아래 있을지 모릅니다. 교점에 대해서. 그쵸? 이건 확실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에 얘가 교점이 베타필 3일 때의 교점이 여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그림이 둘 다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한 녀석은 뾰족하게 이런 모양, 한 녀석은 완만하게 이런 모양 그려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오, 그러면은 F는 1 또는 G는 1 만족하는 게 그냥 알파랑 베타필 3 되는 거니까 집합 A가 알파 베타라는 거에 모순 생긴다는 거야.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다시 그 교점 베타필 3일 때 그 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교점이다.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상황은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한 녀석이 좀 완만하게 네 안 예쁘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일단은 교점에 대해서 x좌표가 알파랑 베타필 3인 게 만족되고 그렇죠? 그리고 함수값이 둘 함수값이 1 되도록 하는 거 모아놓은 게 여기서 알파 그리고 여기서 베타 된다는 거에 딱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보죠 그러면. F가 뾰족한 거야. F가 이 함수죠. y는 fx. 그리고 gx가 완만한 거니까 이 함수 y는 gx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먼저 F와 G가 교점이 알파와 베타필 3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fx 빼기 gx는 0. 이거의 해가 알파와 알파필 3이야. 오 그러면 f 빼기 g는 분명히 이차항 개수가 2자리인 거와 1자리인 거 뺀 거니까 이차항 개수 1자리가 될 텐데 이 녀석은 여기를 베타필 3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얘는 반드시 x마 알파와 x마 베타필 3 꼴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fx는 어때야 돼요? fx는 얘는 x 다시 2로 묶었을 때 이차항에서 2자리인 거니까 x마 알파와 x마 베타 왜? 여기서 지금 알파 컴마 0이랑 베타 컴마 0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gx는 요 녀석은 이차항의 수가 1자리인데 알파에서 접해야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얘는 x마 알파의 제곱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번과 3번 뺀 거로부터 1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x 빼기 gx는 둘이 요 식에서 이거 빼주게 되면 어차피 x마 알파 공통 있어. 맞잖아. 그래서 x마 알파 묶었을 때 이제 두 배의 x마 베타 빼기 x마 알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요 녀석은 x마 알파에 x 더하기 알파 마 2베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녀석이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1번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뭡니까? 여기서 마 베타 더하기 3 이란 녀석이랑 알파 마 2베타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베타
닌 다시 네 잠시만요. 아까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 여기를 제가 괄호를 안 썼네요. 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해서 네 여기를 괄호를 해서 써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타는 네, 알파 더하기 3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문자가 알파와 베타 지금 두 개에 대해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녀석에 대해서. 근데 베타가 알파 플러스 3 표현된 거니까 얘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번잡스러우니까 여기를 그래서 알파 플러스 3 여기를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공간 위에를 조금 다시 지운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풀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 있냐면 fx 마 k gx 마 k 곱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3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그 k가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조금만 아래로 네, 좀 안 예쁘지만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k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교점이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더한 게 1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칭성만 잘 이용하면 됩니다. 대칭성만 가보자. 네, 굵은 글씨로 쓰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더하면 지금 그림 안 예쁘지만 사실은 축대칭 관계 있어요. 여기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을 x1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x2라고 한다면 x1 더하기 x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2알파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은 어떤 대칭관계 있어? 여기 대칭관계 있어. 그쵸? 지금 요 녀석은 축이 뭐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 딱 가운데니까 그쵸? 이 녀석은 알파 더하기 2분의 3이거든요. 축이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요 값을 x3라고 한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우리는 x2 더하기 x3는 알파 플러스 2분의 3 축의 2배에서 2알파 더하기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됐었네. 사실은 여기 그냥 그림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보죠. 그냥 요 길이가 지금 3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여기도 3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그냥 쓰지 말고 x3는 알파 마 3이다 해보죠. 그럼 우리 아까 모든 그 실근의 합이 10이라는 건 x1, 2, 3 더한 녀석이 10이라는 건데 즉 3알파 마 3 얘랑 얘 더한 게 3알파 마 3 되는데 이 값이 10이라는 거니까 알파를 이제 5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끝났네요. 그러면 알파 값은 얘가 이제 5가 나온 거고 베타는 알파로부터 3 더한 거였으니까 이게 8 나오는 거고 K값은 교점에서의 이제 Y좌표 되는 건데 한번 마지막으로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보죠. 이 GX가 3번 식에 의해서 X-5의 제곱이 돼요. 아 다시 그쵸? 그리고 FX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gx 함수 구했으니까 우리 그 k라는 거는 결국에 어디서의 값이냐면은 여기 알파 플러스 6에서의 값이에요. 자 여기서 값이잖아. 그쵸? 그럼 알파가 지금 5일 때 알파 플러스 6은 10일 되는 거니까 우리 k는 이제 g11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녀석은 6에 제곱해서 3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제가 다른 함수를 다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K값이 16 되는 거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5 더하기 8 더하기 16 해서, 아, 36 해서. 제가 정신을 조금 놓고 있네요. 네, 집중해서. 네, K36이었던 거고, 36하게 되면 이거는 49 나온다. 라고 답 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수학 전문항 다 풀어봤는데, 좀 많이 뻑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쉬웠던 문제들, 그러니까 예컨대 한 26, 7번, 이런 것도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고, 꽤 논리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수학 1 위주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수상 수학 본 친구들은 많이 헛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틀린 문제들은 한번 오답 점검해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